안녕하세요. 제이데어 김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여성 쇼컷의 허시컷 트렌드를 응용해서 보여드린 것에 이어서요. 오늘은 미디엄 랭스에서 허시컷 테크닉을 넣은 스타일을 보여드릴 텐데요. 모발 내부적인 안쪽에서 헤일로 섹션을 좀 이용해서 그쪽에서 디스커넥션이 좀 이루어질 거예요. 그 디스커넥션이 레이어드로 정말 층이 너무 많아서 지저분한 것들은 감춰주는 길이감이 살면서도 텍스처가 살아나는 그런 미디엄 랭스의 허시컷 스타일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크라운에서 동그란 헤일로 섹션을 나눕니다. 원하는 길이로 아웃라인을 커트합니다. 이때의 보디 포지션은 어깨 뒤에 위치하고 앞쪽의 머리 길이가 짧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프론트 쪽의 머리는 턱선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센터에서 사이드까지 연결하여 커트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의 길이감을 정하고 나면 센터백에서 버티컬 섹션을 사용하여 스퀘어 쉐입으로 커트합니다. 이때 아웃라인의 길이는 잘리지 않습니다. 두상을 따라 도는 버티컬 섹션을 사용하며 계속해서 오버 다이렉트로 커트합니다. 사이드는 오버다이렉트 백으로 귀 뒤 지점까지 전부 끌어당겨 커트합니다.
반대편 백부분도 스퀘어 쉐입을 사용하며 길이가 짧아지지 않도록 오버다이렉트로 커트합니다. 사이드는 오버다이렉트 백으로 귀 뒤 지점까지 전부 끌어당겨 커트합니다. 이때 두상에서 90도를 유지하여 아웃라인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밸런스와 길이를 체크합니다. 헤일로 섹션으로 나눠두었던 부분을 내추럴 폴로 빗고 골든 포인트에서 앞 뒤로 파팅을 나눕니다. 센터에서 버티컬 섹션을 나누고 아래쪽 가이드보다 3cm 정도 길게 디스커넥션하여 커트합니다. 이때 각도는 두상을 보완하여 레이어를 너무 급격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45도로 커트합니다. 피보팅으로 섹션이 돌아가게 하면서 버티컬로 커트하지만 앞쪽이 짧아지지 않도록 오버다이렉트 합니다. 반대쪽 백부분도 동일하게 커트합니다. 전체적으로 라운드로 돌아가지 않으며 짧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보디 포지션은 두상을 따라 돌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골든 포인트 앞쪽을 커트할 때는 조금 더 가벼움을 주기 위해서 각도를 조금 더 들어주면서 오버 다이렉트 합니다.
반대편 톱부분도 동일하게 커트하며 좌우 길이의 밸런스를 체크합니다. 모발 내부의 헤일로 섹션의 길이와 언더존이 디스커넥션 됩니다. 블로우 드라이 합니다. 양감을 체크하며 슬라이스 커트합니다. 특히 모발 안쪽에서 가벼움을 주기 위해 레이어 테크닉을 사용하고 바깥쪽은 그라듀에이션 테크닉으로 슬라이싱 합니다.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앞머리와 사이드 머리의 움직임을 위해 뒤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며 슬라이싱 커트합니다. 미디움 랭스에서 허쉬컷 응용해서 해봤는데요. 보통 뭐 예전에 했던 레이어드라던가 아니면 울프컷 이런 커트들은 층이 굉장히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면은 요즘 트렌드인 허쉬컷은 전체적으로 층이 너무 많이 나는 것보다는 레이어드가 되긴 하지만 그 사이 안에서 공간감이 형성되는 그런 디스커넥트의 효과들을 가지고 길이감이 유지가 되면서도 가벼운 레이어드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두상의 볼륨도 굉장히 살아 보이지만 머리를 가볍게 묶었을 때 헤어라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도 얼굴형을 굉장히 예쁘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커트 스타일이고 또 요즘 트렌드로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